일단 제가 단톡방에 숙제를 내드렸는데 다들 하셨는지. 그 너무 어렵던데. 그 숙제가. 배가 있습니다. 예, 예. 네,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네네네. 이게 축구인데 갑자기 테니스 공으로 해라. 반대로 그러면 농구도 그런 거 합니까? 농구 슛할 때 테니스 공으로 연습해봐라 합니까? 절대 안 하지. 안 하죠. 테니스 서브 넣을 때 축구 공으로 넣어봐라 합니까? 안 하죠. 안 하죠. 안 하죠. 자, 축구는 합니다. 합니까? 네. 아, 왜냐면 저도 어렸을 때 테니스 공으로 연습 되게 많이 했어요. 네. 테니스 공으로 하고 드리블 연습하고 예. 작은 공으로 하다 보면 감각이 되게 좋아져요. 나중에 큰 공으로 해봐요. 그럼 이게 얼마나 쉽겠어요? 나는 아예 그걸 안 봤어요. 뭘요? 카톡방을. 카톡방을 안 보셨어요? 안 봤어요. 아니 거기 다 읽었던데요.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카톡방을 안 봤다고? 다 읽었, 전원 다 읽었던데요. 전원 다 읽었던데. 일자가 다 없던데. 그리고 전화 와가지고 야, 다음부터 저기 뭐야, 문제 낼 때 난 덕에만 가르쳐주면 안 되냐? 그러셨어요, 안 그러셨어요? 아, 맞아. 인정한다, 인정. 저야 이제 맞네. 야, 안 해. 아, 감독의 권위를 인정해 주셔야죠. 아, 그럼 여섯부터 빨리 해. 어디서부터요? 종호부터. 저, 갑자기 저부터요? 그쪽에서 있잖아. 그쪽에서부터 해요. 일단 그러면 테스트부터 해보겠습니다. 연습을 잘 해왔는지 안 해왔는지. 20개 냈지만 아이고. 오늘 10개 못 하시는 분은 벌금 만 원씩 매기겠습니다. 10개? 아, 뭐야. 비행기 값도 안 나오는데 왜 맨날 돈이야. 잠깐만. 돈이야. 선수들 작업 주장으로 이야기한다. 자, 받아드릴게요. 20개는 너무합니다. 그러니까 10개. 5개. 5개. 첫날이니까 5개. 첫날 5개. 아니, 감독님도 못하면 벌금. 아, 오케이. 감독님 못하면 10만 원. 아니, 감독님 20개. 하나도 안 하지. 아니, 10개 하면 나도 10개 할게요. 예. 평생을 그거 했는데. 아니, 그거하고 달라요. 아, 우리 숙제를 은퇴한 지 오래돼가지고. 그리고 감독님이 물고 나면 5초 쓰면 벌금 안 내게 할게요. 제가 초. 저는 20초 쓸게요, 20초. 여긴 축구장이에요. 아니, 자기 정보로 막 덤벼라. 어쩌다니, 보세요. 아니, 저, 우리 저 신고로 빠트려 해가지고 안 넘어가면, 안 넘어가면 10월. 왜냐면은. 그럼 나 10개 하고 5개 할게요. 그래, 동의해. 오케이, 알겠습니다. 5개. 자, 5개만 통과죠? 5개 하고 통과고, 그러면 그. 똥물도 파도가 있으니까 동현이부터 합시다. 똥물도 파도가 있으니까 동현이부터 합시다. 네. 똥물이 파도가 있어? 파도가, 야, 파도가 있습니다. 우리 단합대회 나오고 나서 용어들이 좀 거칠어지시네 이제. 아, 도저히 안 되겠어요. 똥물도 파도가 있대. 다섯 개 못하는 사람 벌금 만 원이요. 와, 다섯 개. 한 번의 기회. 한 번의 기회예요. 한 번. 딱 도전하고. 도전! 나 도전! 네, 거의 안 된다. 김정현! 도전! 헤이! 잠깐. 저희. 잠깐. 저희. 아, 살려주네. 아니, 지금 좋았는데, 지금. 바보야, 이렇게 들고 차야지. 이걸 이렇게 튀기면 어렵지. 아, 어려운 거예요? 아니, 들고 이렇게 해야지. 카톡방에서 50개 한다고 그러지 않았어요, 거기서? 자. 아니, 자, 해봅시다. 카톡방에서 50개 한다고 자신 있다고 그랬는데. 자, 도전. 도전. 얜 튀기고 했나봐. 김대현. 하나, 둘, 셋, 넷, 다섯. 야, 동영이 성공. Look back at it. 다섯 개인데 여섯 개 해야 성공이에요. 다섯 개 커트레이기예요? 다섯 개 커트레이기까지는 안 되고 여섯 개부터 그러면 여섯 개입니다. 다섯 개는 벌금 안 매기겠습니다. 아, 뭐야.
그럼 뭐예요? 다섯 개는 무난하다 그래. 여섯 개부터 통과요? 다섯 개도 이제. 아, 그럼. 다섯 개 하면 다섯 개니까. 다섯 개 해줘야지. 특이하게 양발은 없네. 다 한 발만 하네. 와. 아, 야, 이거 도전 안 해쳤어. 도전 안 해쳤어. 도전 안 해쳤어. 다시 도전 안 해쳤어. 아, 왜? 야, 아, 왜? 도전해야 되지. 도전해야지. 자, 도전. 보셨죠? 자, 도전! 아, 도전 외쳐야지. 야, 진짜 외쳤잖아요. 다시 외치고. 외쳐야지. 카메라 보고 외쳐야지. 도전! 그렇지. 도전. 자, 됐어. 도전! 하나, 하나, 들어! 셋, 넷! 이동식이 형 진짜 좋아요. 여섯, 무릎만 들어. 일곱 개만, 계열 일곱 개. 일곱 개만, 계열 일곱 개. 일곱 개, 오케이. 도전 통과! 통과! 아, 한번 치자. 예. 자, 한번 치자. 운동신이 지금 그 영화 풀고. 아, 영돈이 우리 도전. 운동신이 도전. 보셨죠? 아, 도전 어떻게. 네. 운동신이 되게 좋아요. 오케이. 감각이세요. 자, 다음 몇 개나 갖고 나오는 거예요? 다음 허재. 한꺼번에 세 개 잘라. 그냥 많은 몇 개 나는 생각이에요. 지금 허재요. 허재 그 처리 잘라보세요. 아니, 뭘 그 처리. 모자이크. 모자이크 처리해달래, 얼굴을. 일단 알았어요. 만 원 내고 간대요. 어, 마이가 내게 편안하게 할게요. 모자 해줄게. 연습입니다. 연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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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오. 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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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제 도전. 연습을 딱 두 개씩만 했네. 하나, 둘, 오. 셋, 오. 오. 넷, 오. 셋, 오. 오. 넷, 오. 오. 다섯. 오. 하나, 둘, 오. 셋, 오. 오. 넷, 오. 오. 다섯. 오. 야. 야, 근데 여섯 개 차야지. 형이 부탁해서 모자이크해서 누군지 몰라. 아니, 아니, 안 돼. 하나, 둘, 셋, 오, 오, 네, 오, 가서. 야, 아, 아쉽다, 아쉽다. 이게 누가 통한 거예요? 자, 이제. 오. 야, 얘 불안, 얘 불안불안한데. 아, 에이스 아닙니까? 첫 골대. 이거 뭐, 이거 눈 감고 나는 거 아니야? 성주가 우리가 뛰어봐서 알지만 여기가 무거워. 글쎄. 가면은 이게, 싼 데로 가면 이게. 저 잘 못, 빨리 못 쳐줘. 도전! 가자. 가자! 한 번의 기회. 하나. 어, 어, 어. 야. 네. 이거 봐. 이게 안 되는 거야. 아, 너무 무거워요. 무거우니까 빨리 갔다 이게 안 돼. 휘청휘청하네. 다시 성주 형, 만규 형님, 준혁 형님 솔직히 크로스홀 좀 빗마저도 들어가야 돼. 솔직히 크로스홀 좀 빗마저도 들어가야 돼. 왜 세 명을 머리가 굳이... 크기 때문에 헤딩 주신 헤딩 빗마저도 들어가야 돼. 이거 달고 다니기 얼마나 어려운 용이한 얼굴들. 머리 들어가면 축구한테 도움이 되는가? 아니 빗마저도 들어가야지. 헤딩의 범위가 넓다. 아니 감독님한테 도움이 진짜. 되는가? 아 이런. 만기 이만기 아, 주장이니까 보여주니까 아, 주장은 뭐 저 장단지를 보라 아 저 정도 장단지면 하프라인에서 때려도 들어가야 되는 그러니까요 저 다리는 100개 해대 움직이지 아니, 않고 이걸로 막 샷건이가 잘 되네 예 도전 도전 바로 도전 도전해야지 어 봐도 자 이만기 하나 이게 뭐야 이게 뭐야 하나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이만기 탈락 이게 처음 해가지고 잘했는데 잘했는데 야 네 이것도 정배라 적고 있어요 야 적었냐? 이거 아 적어야지 적어야지 감독님 왜 롤이 있어서 역시 역시 총무 잘한다 홍철이 형 역시 총무 잘한다 홍철이 형님 세 개 본다 세 개 아 감각 있어요 세 개 영철 감각 있어요 자 도전 영철 한 번 얘기해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세 개. 다리. 다리 좀 한번 찍어볼까 이렇게 아니야, 다리. 다리. 아, 형 몸 많이 굳었는데. 다리가 안 찢어지네. 나와봐 나와봐. 야 다리 조금만 더 찢어줘야 되는데. 조금만 더 찢어줘야 되는데. 다 나와봐 연습. 연습해봐. 연습한 거 보면 알아. 자. 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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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봉주. 봉주는 모르겠다. 이봉주. 잘 보세요. 늘 섬실하니까 잘 보세요. 잘 보세요. 섬실하니까 잘 보세요. 잘 보세요. 잘 봤다. 잘 봤습니다. 잘 봤습니다. 이봉주 실패. 빨리 끝나는구나. 잘 봤습니다. 두 개. 두 개. 제 신발이 좋네. 신발이 좋네. 저 신발이 좋아요. 이게 두껍잖아 여기가. 왜 그런 신발 신고 왔어요? 자 테니스 선수가 테니스 공으로 도전해 축구를 하게 도전해 잘해 테니스 도전하고 야, 이게 잘해 평택이는 우리 카톡방에 딱 19개까지 했다 그랬어요 그래 어. 19개 아, 그러니까 테니스 선수니까 테니스 공의 성질을 또 잘 아시니까
테니스공의 성질을 또 잘 아시니까. 아, 다르다고 하시는. 갑니까? 근데 많이 다른데요, 이게 공이? 도전! 보자! 아, 이거 진 보자! 아, 이거 진짜. 아, 도전을 확인한 거 아니에요? 미안합니다. 탈락입니다. 얘 캐릭터 진짜 독특하네. 아니야, 진짜로. 아니, 탈락을 했는데 거기서 탈락하니까 탈락. 내가 놀란 거지. 탈락. 탈락. 네가 얘기했어, 도전이라고. 도전. 아, 이건 뭐 조치가 되는데. 그걸 엄격히 적용합니다. 아, 자, 다음은 7개로 하겠습니다. 다음에 이거 또 해요? 다음에 모일 때. 와. 집에서 아니, 연습하시라고요. 감독이. 아니, 저는 뭐 그냥 계속 쳐줘. 아니, 저는 뭐 그냥 계속 찾아. 2만밖에 못 차네. 아니, 손님 받아라. 아니, 우리 보고 이렇게 차라고 그러고. 아니, 10개. 감독님은 10개. 제대로 성공 못하면 10만원. 10개 못하면 10만원. 아니, 감독님 이렇게 차야죠. 왜 우리 보고 이렇게 차야 돼? 그래. 아, 오랜만에 쳤더니 야, 아 이거 밥 먹고도 계속 하는데 어. 야, 어머 어머. 오, 잘한다. 야, 위기가 있었는데도 어, 야. 축구 선수 같아. 어머. 와, 축구 선수. 야. 잘한다. 초등학교 때 배운 다른 잘하네. 아, 이게 한번 늘어요. 그리고 이제 이 감각이 되게 좋아져요. 감이. 자, 이제 했으니까 우리 나가서 이제 본격적인 훈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체력 훈련을 하시기 전에 네. 네. 아, 지난번에 저희 국민 서포터즈 이렇게 좀 부탁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네. 드디어 첫 번째 응원 선물이 도착했습니다. 오~ 오~ 아니 벌써? 국민 서포터즈로부터. 아, 이렇게 깨졌는데도? 예예예. 예, 예. 이게 그런 게 있을 거예요. 아마 너무 짠하니까 힘을 내라고 뭔가 보내주신 것 같아요. 네, 어떤 분이 보냈을까 많이들 궁금해하실 텐데요. 한 명이 선물을 보냈습니다. 어? 한 명? 어? 한 명? 여러분이 아니고 딱 한 분이. 여러분 중에 한 분 소개하는 게 아니고. 예, 여러분. 달랑 한 분? 한 분이. 그러면 유일한 국민 서포터즈가 아니라 국민 서포터예요. 예, 유일한. 유일한 서포터. 아, 한 사람이 이 많은 사람들 다 해서 보냈다고. 그렇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한 분이. 네. 아니, 근데 뭐를 보냈을 것 같아요? 파스. 파스. 아프니까. 테이핑 하는 거. 테이핑. 보충제. 아니, 보약 같은 거 보내지 않았어. 유니폼 아니? 유니폼? 유니폼. 유니폼. 홍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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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개인적으로 뭐 선수 한 명이나 코칭 캠프 한 명 왔으면 좋겠어요. 네. 너무 힘들죠? 너무 힘들어. 네네. 너무 열악해서 우리가. 자, 뭐죠? 자, 어떤 선물일지. 자, 선물 가져주세요. 자, 선물! 와, 뭐야? 들어옵니다. 오, 와! 뭐야? 누가 이긴가 본데? 어? 사람 있는 거 아니야? 공 코치가 들어오는 거 아니야? 사람이야! 사람 아니겠지! 아, 여기 누워있네, 누워있네. 오! 오! 이야. 열어볼까요? 자, 열어봅시다. 와. 자, 열어봅시다. 와, 수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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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호동이? 아, 호동이가 보낸 거야? 아, 아, 강호동 씨가 보냈습니다. 호동, 왜 한번 읽어보세요. 뭐라고 써 있어요? 이거 떼어봐요. 그러니까 한번 나 들어봅시다. 호동이. 아, 강호동 씨가 호동이가 보냈어요. 호동이가 아는 형님 중 최강 전설. 확실히 씨를 만나는 사람 말고 1승 잡자. 어쩌다 FC 화이팅. 아, 이거 이제 시름대가 살았다가. 시름대가. 시름 거네. 됐네. 의리가 있지. 아, 무리가 있네요.
야, 역시 호동이가 통이 크다. 이 수박이 메띵이고. 야, 이거 갖다 팔아도 되겠다. 야, 하나씩 먹게 되는 거야? 그리고 될 정도로 지금 많이 보냈어요. 아니, 그러니까 야구계에서 뭐 스타들 많은데. 아, 현진이한테 전화 좀 해야겠네. 그러니까 뭐 류현진이라든지. 어. 박찬호. 박찬호. 어. 박찬호는 다른 야구에 본 적 없어. 다음 정현. 정현. 정현 아니면 전미라. 전미라 안 되면 윤종신이 받대. 아, 윤종신 테니스 좋아해. 윤종신. 정신형 테니스 좋아해. 최소한 윤종신까지 받아야 돼. 물건 받아야 돼, 물건. 최고인데. 아니, 이거 뭐, 농구계는 뭐. 씨는 게 약하네. 네, 수박 깎고는 안 되지. 아, 서장훈은 어떻게 된 겁니까, 서장훈? 바로 코라모 오지. 코라기 전에 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알아서 온 건데요. 네. 아, 핸드폰 좀 봐, 핸드폰. 전화하자. 서장훈 봐요. 하는 거 보자. 코라면 그래. 진짜 보내는지. 네. 이거 안 봐도 뭐 개망신이네, 이거. 망신 개망신. 스피커폰으로. 아, 왜 꺼? 아, 스피커폰 누른 거예요. 장훈아. 야, 네? 잘 있었어? 그럼요. 야. 요즘 잘 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갑자기? 너한테 많이 배워야 될 것 같다, 후배지만. 야, 장훈아. 네, 예. 근데 그, 씨름계에서 수박을 보냈다. 누구지, 그거? 호동이가? 뭘 보내요? 수박. 농구로선 가오 빠지는 거지, 이거는, 수박은. 어? 어? 그러니까 네가 홍사님이나 좀 보내라. 뭘 보내라고요? 홍사면? 홍사. 허예. 15인분. 형님 지금 촬영 중이세요? 아이고, 알겠습니다. 제가 한번 좀 알아보고. 뭘로 보내요, 근데? 직접 들고 와. 네가 직접 들고 왔으면 좋겠다. 네가 대신해라. 내가 나가야 될 것 같아. 축구를 못해서. 하여튼 알겠습니다. 뭐가 됐든 간에 저도 뭐 하나 보낼게요. 아. 그래요. 야, 그래도 예. 시즌보다는 농구가 낫지. 알았지? 알겠습니다. 그래, 형님. 야. 고생하세요. 좀 이따 전화해서 낮에 보자. 네, 아, 그래도 저 허재 선수가 딱 하니까 숨도 안 쉬고 봤네. 아, 그럼 그쪽에 레전드인데, 그럼. 호동이 형한테 고맙다고 전화 한통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아, 그래서 인사라도 해야 되잖아. 전화? 네. 만경이 먼저 인사. 전화는 안 받을 것 같은데. 만경님이 전화해서 보내라 그런 것 같아. 아니 그냥 만기 형님이 이거 다 하신 거 아니에요? 돈을 주고 사놓고? 그래, 개인이? 뭐 형님 제가 뭐 보냈다고요? 끝이지. 나탓인데 안 받으면 이상합니다 지금. 이상하지. 스피커 맞는 건 모르겠어. 스피커로 해요. 스피커. 다 듣게. 스피커로. 잘 안 들리시나 보네. 이렇게 하는 거 보니까. 보정형 번호 없죠? 아 있어 있는데. 전화를 잘 안 촬영 중이잖아. 안 돼? 촬영을 해도 전화를 받아야죠. 장훈이 같이로. 장훈이 지금 자고 있겠어요, 형님? 그렇지. 형 촬영하다 허재우리가 딱 봤잖아요. 네. 아니, 지금 촬영 중인데 받은 거예요? 그거 촬영 중에 봤잖아요. 그렇게 생각한 거야? 아, 그럼. 역시 농구계 대단하네. 아, 농구계 대단하네. 형 옛날에 농구하다가도 전화 받았어요? 아이, 다행히. 아, 다행히. 잠깐만요. 바로 돼. 아, 농구계는 그렇구나. 아, 그래. 농구가 확실하네. 어찌 됐건 박수 한번 우리가. 네. 아, 오늘 잘하겠습니다.